윤정현 시장의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. 이 첫 시민시장을 앞세운 민선 6기는 큰 기대를 얻고 출발한 만큼 많은 질타를 받기도 했는데요. 이 1년인 지난 지금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김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첫 시민시장으로 새로운 지방자치의 아이콘이 탄생했다는 기대와 함께 출발한 윤정현 후. 그러나 지난 1년간 시민시장으로서 차별화된 시정 철학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. 일부 시민단체는 도시철도 2호선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, KTX 호남고속철 등 굵직한 현안을 다룰 때 행정력 낭비를 그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일종의 시정 철학을 구체화할 수 있는 혁신의 청사진과 로드맵이 필요하다고. 특히 잇따른 절친 인사 논란은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게 했습니다. 조직을 장악해야 할 첫 1년간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. 너무 우유부단한 측면. 그게 결정적으로 공무원들로서는 시장의 그 시정철학, 시정 방향을 뭘 믿고 따라야 되지, 뭘 해야 될지 방향을 잃었다고 봅니다, 공무원들도. 아직 성과를 논하기엔 이르지만 광주 시민의 미래 먹을거리를 위해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에 힘을 쏟은 부분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 앞으로 3년을 남겨놓은 민선 6기. 시민운동가 출신 시장이 아니라 시민에게 사랑받는 시장, 색깔 있는 시장으로 평가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.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.